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강상 EMBA 서울과정 한국과정 1기를 하고 있는 민용재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게임 인더스트리에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YJM 게임즈라는 그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YJM 엔터테인먼트라는 게임 스튜디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회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게임 아카데미라고 한국 정부 산하에 있는 게임 아카데미에서 명예 총장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게임이랑 다른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제조 회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의 그 웨이하이에 있어서 게임 일로 출장 올 때는 북경, 베이징, 샹하이, 셴젠을 가고 제조사 일을 할 때는 웨이하이를 자주 방문을 해서 중국이 아주 친숙합니다. 제가 그 오늘 저에 대한 그냥 살아온 제가 온라인 게임으로 시작을 해서 모바일 게임을 거쳐서 현재는 이제 AR, VR 게임 조기를 하고 있는데 만으로 17년, 그리고 횟수로 18년 하고 있는데 그 주제를 하기 전에 오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운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뭔가 이걸 막 계획을 해서 멋지게 나온 거라기보다는 운이 좋았다는 말씀 하나랑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혼자 한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랑 함께 했다는 거를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임 쪽에 시작한 거는 지금부터 17년, 18년 전인 이제 1999년입니다. 이 당시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경영대학원을 붙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국은 PC방이 많이 퍼져 있고 거기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많이 하는 듯 이렇게 들썩들썩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제가 게임 쪽에 큰 비전을 갖고 시작한 거는 아니고요. 사실 같은 대학에서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한다면 이제 동대학원에 들어가면 좀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당시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터넷 붐이 들썩들썩 할 때라서 대학원을 붙여놓은 상황에서 왠지 현업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뒤처진다는 좀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아는 동생이 저한테 펀드레이징을 도와달라고 해서 작은 벤처에 들어가게 된게 제가 게임에 시작된 시작입니다. 뭔가 멋진 걸 기대하신 분이 있으면은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펀드레이징을 좀 크게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잘한 거는 아니고 그 당시는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웬만하신 분들은 다 성공을 할 시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펀드레이징을 성공하고 나니까 그 회사에서는 와,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이 들어오니까 뭔가 되는구나.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영학 전공한 학생이 벤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냉정하게 그 회사의 매출을 분석을 하고 이익을 한 다음에 전략을 딱 세우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기술을 잘 모르고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일이 발생을 하여서 자연스럽게 게임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만들려고 했는데 역시 경영학 전공한 학생이 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게이머를 위한 하드코어 게임을 만드는 것 쪽보다는 인터넷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아주 캐주얼한 게임을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때 나온 게임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한국 게임의 대중적인 시장을 연 거의 첫 번째 빅히트한 캐주얼 게임이었고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한 절반 이상이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이제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많은 분들과 함께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하면서 이제 이 게임이 나온 게 99년 말 2000년 이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했던 건데요. 내용은 심플합니다. 코카콜라를 사서 밑에 이제 캔 넘버를 정하면 온라인 게임에 입력하면 게임 내에서 뭔가 아이템을 주고 뭐 이런
뭐 선물들이 막 나오죠. 16년, 17년 전이라서 약간 좀 올드하죠, 헤어스타일도.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당연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게 온라인 게임과 오프라인 콜라와 뭔가를 온라인을 융합하는 어떤 최초의 시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는 e스포츠, 한국에서 워낙 유명한 e스포츠로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웬 여자가 그 캐릭터랑 웃고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죠. 게임 유저들이 남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영화 광고 보면 영화 배우가 나오고, 그리고 앨범 광고 보면 가수가 나오는데 게임 광고에 왜 게임이랑 아무 상관없는 여자애가 웃고 있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제가 뭔가를 결정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게임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어떤 고정관념이 없었고, 경영학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제 왜 안 되냐, 게임도 상품인데 해서 다양한 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이제 도와주셔서 여러 성과를 했었었고, 또 하나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이거 이제 애니메이션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게임이 인기를 끌었으니까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당시에는 히트한 애니메이션을 갖고 게임 만드는 일은 많이 있었고, 히트한 영화 갖고 게임을 만드는 일이 있었지만, 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갖고 애니메이션으로 가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도를 이제 다양하게 하면서 어쨌든 이 게임이 이제 한국에서 크게 뜨면서,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한국이랑 일본 반다이랑 같이 해서 한일 52편 최초 온라인 게임 베이스 게임이 돼서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개봉이 되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합쳐져서 이제 게임이 이제 히트하게 됐습니다. 완구도 이런 거 만들었고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제가 뭐 전략적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상당 부분이 이제 운에 의존되었었고, 시장이 점점점 좋아질 때 이제 제가 잘 모르면서 여러분들이랑, 제가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랑 연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잘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도 중국에 가고 싶었는데 중국은 이제 하드코어 시장만 있고 이러한 대중 시장이 아직 안 돼서 먼저 이제 일본을 갔었고요. 일본을 가는 것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진 않았습니다. 이 당시 제가 25, 26이었는데 25, 26 대학 졸업한 학생이 무슨 인맥이 있어서 가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본은 만화, 완구, 게임이 좋은 나라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 해서 한국에 있는 대형문화사, 학산문화사, 만화책 접근을 해서 일본 출판사를 알게 되고, 일본 출판사분이 완구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반다이가 되게 큰 회사 보니까 뭐 애니메이션 소개시켜주고 하면서 어찌어찌 이제 운 좋게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이제 게임 쪽의 시작이었고요. 근데 이제 작은 성공을 하나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제가 게임을 많이 아는 것처럼 약간 포장도 되고 하고 있었는데, 제 자신은 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운에 의해서 밀려서 성공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넥슨에 간 다음에도 제가 했던 걸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했던 거를 조금 더 잘 다듬어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넥슨에는 좋은 개발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 보시면은 그때는 그냥 캔 따서 하는 것만 하다가 이제는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게임 안에다가 이런 콜라 맵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인게임 광고 같은 거를 이제 시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실제 자동차를 실제 있는 브랜드랑 같이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IPD를 한다고 하면 유명 IP를 사용하게 되니까 큰 돈을 내세요가 될 수도 있고, 바꿔놓고 말하면 저희 게임에 광고를 해드리는 거니까 저희한테 광고료를 내세요를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좋은 광고로 이런 여러 가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또 떴는데 사실 이 게임도 상당히 운이 좋아서 뜬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때 계속 게임 산업이 잘 될 때라서 운 좋게 게임이 이제 두 번 뜨고 나니까 제가 게임 쪽을 잘 안다는 과장된 이야기가
진짠가 하고 믿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론을 바탕으로 똑같이 하던 뭐 애니메이션도 제작하고 완구도 하고 계속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게임에도 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중국 시장을 가고 싶을 때 못 갔었는데, 이때는 이제 중국 시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트라이더가 중국에 진출해서 이제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때도 이제 좋은 개발팀 그리고 중국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두 도와주셔서, 이 당시는 이제 동시 접촉자 수를 한 80만 이상 나와서 중국에서 이제 넘버원 게임이 되었었고요. 이 다음에 지금도 한 5, 6년째 인기 끌고 있는 던전 앤 파이터스도 자연스럽게 중국에 와서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국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잘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중국이 게임 시장이 커졌을 때 좋은 개발팀이랑 좋은 분들이랑 와서 게임이 잘 돼서 운 좋게 많이 된 거고, 이 게임은 지금도 1조 이상 매출을 매년 벌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게임 쪽에 있는 건 이제 온라인 게임 쪽으로 두 회사를 거치면서 한 12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 현재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6년 전에 다시 이제 회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 게임을 만들지 아니면 변화되는 환경을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도 이제 제 흐름과는 일관되는데, 제가 직접 게임을 만들지 말고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업 역량이 부족한 그런 친구들, 후배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밸류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펀드가 아니라 그냥 회사인데 투자도 해주고 인큐베이팅도 하고 사업도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팀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6년 동안 지내오면서 이제 한 팀, 두 팀, 세 팀 입소문을 듣고 많이 모이게 돼서 현재로는 이제 내부에 5개 스튜디오가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투자한 회사로는 또 5개 정도 회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개발하는 스튜디오 집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펀드 스트럭처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급여를 받으면서 개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독립성을 가지고 이제 독립법인이지만 돈 걱정을 좀 덜 하시면서 하실 분들은 자회사로 하시면 되고, 아니 나는 그냥 좀 더 독자적으로 원하고 투자만 해줘서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냥 투자만 하는 자유로운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제가 아주 착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제가 뭔가를 막 강력하게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좀 자유롭게 하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아지셨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들 중에 만드신 게임 중에 하나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Welcome. 웨이싱 게임인데, 이 게임도 보면은 옛날에 그 카트라이더 만들었던 웨이싱 팀들이 모바일 게임을 만든 게임인데, 뭔가 이제 모바일로 바뀌면 좀 자신이 없잖아요. 불안해서 여기에 이제 디즈니 픽사 캐릭터를 다 집어넣습니다. 디즈니랑 제휴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픽사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지금은 이제 너무도 이제 IP의 중요성이 아시아에도 많이 돼 있긴 하지만, 제가 대학된 4, 5년 전에는 이렇게 IP에 대한 니즈가 이렇게 아시아에서는 크진 않았어요. 이렇게 개발 스튜디오가 있으면 이제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IP 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어려운 게 게임 회사들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대형화가 돼서 한국만 하더라도 넥슨, NC, 넷마블은 US 달러 기준으로 6, 7, 8 빌리언 조 단위, 거의 10조 가까이 커지고, 중국에도 몇십조 되는 게임 회사들이 마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인원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도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길 수 없을까 고민이 돼서, 가장 최근은 제가 새로 회사를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사업하는 스타일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 주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랑 같이 연대를 해서 해보자는 취지로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게임이랑 모바일 게임도 제가 17년, 18년을 했으니까 잘할 수가 있는데,
더 큰 회사랑 경쟁해서 이기려면 저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VR 게임이라고 Virtual Reality 장르가 있잖아요. 그리고 AR이라고 포켓몬고도 많이 보셨었고 두 개를 합쳐서 이제 Mixed Reality라고 MR이라고 나오는데 차세대 게임을 위해서 이제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년 동안 하던 저희 개발사 물론 열심히 하고 한국에서 모바일 게임 넘버원인 넷마블도 저희 주주로 모셨고요. 그리고 게임 쪽만 연대를 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라마 쪽 한국에서 유명한 초록뱀 미디어 하이킥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고요. 김종학 프로덕션, 꽃보다 남자,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그룹 에이트도 저희 주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K-POP으로 유명한 YG도 모셨고 그리고 왠지 미래로 가려면 그냥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약간 게임 관련된 주변 장치, 하드웨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웨이하이에 있는 스마트폰 제조하는 회사는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연합군을 많이 모아서 차세대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 게임이라고 해서 너무 이게 게이머를 위한 게이머보다는 좀 일반 유저를 위한 좀 넓은 대중을 위한 컨텐츠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포트리스 할 때도 그랬고 넥슨에서 카트라이더나 그리고 제가 회사를 하면서 레이싱 게임을 할 때도 그랬었고 지금 VR, AR, MR로 나갈 때는 게임과 영상과 미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드라마 그리고 K-POP, 게임 이 아우러진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만들고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까지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해가 바뀐 다음부터는 전부 이제 VR 쪽 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일본의 상장사인 구미라는 게임 회사랑 같이 한국의 이제 VR만 투자합니다. VR만 인큐베이션을 하는 VR 인큐베이션 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리언 게임즈라고 한국에 있는 좋은 개발팀, 저희 내부에도 물론 개발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더 좋은 개발팀들이 있으면 저는 같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넥슨 출신의 좋은 게임을 만들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일리언이라는 개발사랑도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었고 여기 오늘 오기 전에 지난주가 부산의 지스타 게임쇼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쇼 기간에도 저희가 이제 홍빈이라는 이쪽은 소프트웨어 게임이 아닌 어떤 어드벤처 라이딩을 물을 타고 있는 건데 이쪽이랑도 연합을 하면서 활발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장강상 하고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기회를 얻었는데 그냥 운으로만 왔다고 하면 너무 죄송해서 하나를 넣어봤는데요. 제가 지금 17년, 만 17년하고 18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직도 게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새로운 게임을 위해서 계속 탐험하고 있는 과정이고 하지만 하나 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제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를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약점, 제가 공학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대중적으로 접근을 했고 게임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만들기보다는 여러 개발팀이랑 함께 했고 그리고 지금도 회사가 몇 조, 빌리언 단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하듯이 저의 약점이나 위기를 오히려 좀 기회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혼자 하기보다는 다 같이 했습니다. 절대 혼자 하지 않고 주변 분들이랑 많이 연합군을 형성하거나 도움을 받으면서 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운이 좀 따라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런 차세대 게임을 준비하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저를 따라주셔서 VR, AR, MR 게임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제 해외에 있는 여러 파트너분들도 이제 같이 이제 제 3회 게임 혁명에 동참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제가 운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 멋진 설명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처음에 이렇게 그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저거는 참 오래전에 내가 봤던 거 저런 것이 지금도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발표하신 VR 게임을까지 이제 진출을 하셨다고 그래서 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런 게임 갖고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VR 게임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VR 게임이 그 이제 소위 얘기하면 가상 실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를 든다면은 나도 그 VR을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그게 실현 가능한 거는 내가 가상하는 어떤 사람과 예를 들어 동거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다 가능하다 그러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어디까지 갔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VR 시장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완전 대중적으로 오는 거랑 전문적으로 오는 시장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완전 대중적으로 오려면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 시연하는 이런 게 되려면 범용 기계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그냥 뭐 PC나 그래야지 일반 대중들이 그걸 갖고 뭐 채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그렇지만 초기 시장은 늘 형성이 되는 게 기기를 사야 됩니다. 현재 나오는 거는 HTC Vive, 오큘러스, 플레이스테이션 VR. 근데 그 기기를 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은 early adopter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것보다는 보통 이제 게임 콘텐츠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기 한 2, 3년 정도는 아무래도 early adopter를 위한 콘텐츠 그 부분이 게임이 될 거고요. 그 게임에 대한 거를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게임도 여러 가지로 됩니다. 아까 전에 봤을 때 아케이드 게임처럼 뭔가를 타고 뭘 하는 그거는 사실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있었던 3D 화면을 조금 더 넣게 된 쪽이고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콘솔 갖고 하던 게 오큘러스, 뭐 HTC Vive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도 있는데 아니면 저희 온라인 모바일 게임으로 보면 구글에서 하는 데이드림이나 삼성 기어폰으로 끌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라는 장르만 봐도 좀 많이 나눠집니다. 전체를 총괄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뷰는 초기 한 1, 2년 정도는 콘솔 게임과 비슷한 VR 시장이 형성이 될 거고 3, 4년 정도에는 현재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같이 조금 더 커뮤니티성이랑 기술이 발전된 범용 기기로 형성이 되고 한 5년 정도부터는 일반인들을 위한 콘텐츠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올라가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